안녕하세요, 이리TV입니다. 이 퍽퍽한 닭가슴살을 2주 동안 먹고 있습니다. 4kg 감량했는데요, 이 퍽퍽함을 새우에게 급여하려고 합니다. 이 닭가슴살에는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만 있어 단백질 공급으로 좋아 보이더군요. 새우들 반응을 관찰해 보겠습니다. 보기만 해도 퍽퍽해 보이네요. 급여 후 새우들이 바로 오더군요. 모이기까지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. 다양한 세계의 새우들이 모였네요. 보통 사료 대신 급여해준 것들은 분진이 날리는데 닭가슴살은 분진이 안 날리더군요. 큰 개체의 새우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. 알을 가진 친구들이 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2시간이 지났는데요, 어항에 모든 새우들이 다 모였습니다. 정말 적극적으로 먹더군요. 작은 개체의 친구들이 안 보이는데요, 큰 새우에게 밀려서 못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10시간이 지났는데요, 아직도 열심히 먹더군요. 새우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하루가 지나도 계속 잘 먹어서 더 지켜봤습니다. 4일 동안 먹었어요. 200마리 새우들이 모이니 닭가슴살 정도는 후딱 해체하더군요. 이제 낚시 바늘도 보이기 시작하네요. 2일이 지난 모습입니다. 많이 먹었죠? 보통 하루 먹고 빼주지만 이렇게 잘 먹는 경우는 지켜봅니다. 3일차에 1분의 3 정도 남았습니다. 4일차부터는 닭가슴살이 떨어져 나가더군요. 이리저리 굴리면서 다 먹었습니다. 4일차에 아주 깔끔하게 먹었네요. 사료보다 닭가슴살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신기했어요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